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포크캠이죠? 포크캠으로 철근 하차하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철근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본격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연휴들 잘들 보내셨겠죠? 자, 푹 쉬었으니 이제는 또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내려놨던 철근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철근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요거 뒤로 좀몇개 얹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렇게 싣고면 한 10톤 정도 되거든요. 이곳 현장에 80톤 정도 들어간다고 했나? 하여튼 거의 반 정도 하차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곳 현장은 굉장히 땅이 원래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단단한 아스팔트 땅이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위험할 것 없는 곳이죠. 항상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 조심하고 철근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곳이죠. 이렇게 꼬여 있으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도 안 좋기 때문에 꼬인 걸 풀어줘야 되죠. 그러게 처음부터 내릴 때잘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두번 일을 하는 거죠. 뭐 철근 몇개안 되기 때문에 몇 다발 안 되죠. 몇 다발 안 되기 때문에 작업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여유를 부려도 되는 현장입니다. 바로 사무실 근처죠? 자, 이렇게 싣고 왔죠? 한번 일단 떠볼까요? 간단하죠? 무리해서 안 하고 그냥 지게차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들고 하면은 지게차는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끝에다 떴기 때문에 항상 철근 근처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동영상에는 아까 그 화물차 사장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철근 언제나 위험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철근은 정말 위험한 자재입니다. 지게빨이에서 잘 미끄러지는 바로 그런 자재죠. 지게발에 흙이 묻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군요. 자,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지하차도를 확장 공사를 하는 거죠. 현재 지금 구멍 뚫려 있는 곳만 사용하다가 지금 오른쪽에 레미콘차 들어간 쪽, 그쪽에 이제 지하차도는 이미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연결하는 거죠. 도로와 같이 연결하는 작업인데 기찻길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작업이죠. 앞에 쪽에 이제 지하도 건너편에 아파트들이 이제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나가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연결 도로를 빨리 연결해 줘야 되죠. 이게 올 12월까지인가 잡혀 있는데 저조차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요 빨리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할때저 뒤로 사람이 다니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여기는 지금 간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화물차를 세워놓고 지게차 작업할 때그 작업하는 뒤쪽에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자재가 뒤로 떨어질지는 알수 없는 거거든요. 반백년 잘했다 그래도 어느 순간 0.1초 찰나에 이 자재가 뒤로 떨어지고 뒤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무사고가 무의미한 게 되는 거죠. 자, 저기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산 가는 기차죠? 저거는 문산. 이렇게 하차. 오랜만에
4K캠으로 보는 영상도 또 나쁘진 않습니다. 요즘 360도 카메라로 보느라고 많이 좀 정신들 없으시죠? 그러나 곧 적응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포크캠이나 또는 블랙박스캠의 영상을 올려서 조금씩 변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난번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지게차라는 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떤 경우에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정말 긴장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죠. 간단한 철근 하차 작업이지만 발 하나 이렇게 넣을 때마다 저는 손에 땀을 조아리면서 발을 집어넣고 있어요. 지게발을 더 찌른다 그래서 이 철근이 뭐 부서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라도 진짜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작업을 해야 되죠. 지게차라는 이 장비는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쉬운 작업도 자만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 물론 저도 이제 이 유튜브를 몇 년 하다 보니까 그 동영상이 많다 보니까 꽤 많은 댓글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가끔 몇 분들이 단지 요 단순하게 요 동영상 하나만 보고 평가를 하고 하시는데 상당히 물론 뭐 잘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사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것은 운이 좋을 뿐이지 재수 없으면은 사고 나는 게 지게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게차는 정말 사고 없이 평생을 끝내는 분이 평생 사고 없이 하다가 전역하시는 분이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 인근에 이제 작년에 졸업하신 분 계시죠? 사장님 존경합니다. 여태까지 큰 사고 없이 물론 자잘한 사고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큰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저 중간에 10mm짜리 철근이 하나 껴있는데 그게 이제 다른 현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많이 붙어있잖아요. 저쪽 철근에 잘못 걸리니까 뒤에 철근이 살짝 찌그러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조심하고 있는데 철근이 살짝 엉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밀어버리고 다시 앞에 것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철근은 이제 이 여기에서 내리는 철근들은 여기서 소화할 거기 때문에 좀 뭐 철근이 약간 한두 개 휘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저거는 이제 상품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망가져서 가면 안 되겠죠? 남의 물건이잖아요 저거는. 요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 물건이고 우리 물건 하차할 때는 정말 조심하지만 그 정도는 이제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인데 저건 이제 남의 현장 가는 철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자 이제 요거 마지막 하차인데 아까 이제 철근 방금 10mm 철근 저 안쪽으로 밀어놨잖아요. 그걸 다시 원인시 시켜줘야 됩니다. 하물차에 있는 것을 이거 내려놓고 옆에 있는 철근도 이제 좀 모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자재가 또 올 거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모아줘야 되는데 하물차 사장님이 조금 더 철근을 밀어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조금 큰일 날 뻔한 사고가 있을 뻔 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하는 순간 제가 멈추죠. 왜냐? 자전거가 여기 있죠? 자, 요거 제가 못 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못 봤습니다. 그게 왜 못 보게 되고 저런 경우 어떻게 왜 사고로 이어지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것만 따로 뽑아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그 사고 날 뻔한 영상은 다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굵은 철근이죠? 25mm짜리인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뒤쪽으로 밀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나가니까 이제 빗방울이 한 방울씩 내리고 시작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